드디어 꿈에 그리던 전셋집 마련에 가까워진 전세인. 이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데 어딘지 모르게 쎄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? 뭔가 빼먹은 것 같기도 하고. 과연 전세인은 안전하게 전셋집 계약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? 아유, 안녕하세요. 오늘 계약하겠다고 연락 주셨던 전세인님 맞으시죠? 아유, 잘 오셨어요. 거기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방금도 문의 전화만 10건 왔다니까요. 자, 날도 더운데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. 네네. 자자, 요즘 전세 사기가 워낙에 심해서 저희는 알잘 딱깔 센으로 필요한 서류 싹 다 보여드립니다. 아이고, 내 정신 좀 봐. 제일 중요한 걸 안 보여드릴 뻔했네요. 자, 이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예요. 이걸로 계약하려는 집의 권리관계가 등기부 등본과 똑같은지 보시고요. 그리고 집안이나 바깥 시설 및 상태가 어떤지, 그리고 중개 수수료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. 자, 이제 필요한 건 뭐 다 받고 슬슬 이 계약서에 서명하실까요? 아, 네? 네? 아유, 그럼요. 납세 증명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성실히 세금 납부 잘 하고 계신답니다. 네.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. 네.